독립자금 모집도 불가능하다.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독립, 무장 독립을 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를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법을 본따서 만들지 않은 이 아시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타겟이 어딘 거니? 시베리아 아니면 만주밖에 없어요. 시베리아하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을 할 수밖에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제한된 겁니다. 미국은 안 돼요. 그게 1818년 유명한 법인데 그게 벌써 이 박사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요. 말은 구체적으로 이래서 우리는 이 무장 독립을 안 된다 말은 없지만 벌써 이 양반 글은 함축적. 이 양반이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니 그걸 쓴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 다음에 귀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에다 그런 걸 써버리면 돌아와서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고도의 지식만이 가진 사람이 알 수가 있게끔 아주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박사학위 논문을 다 읽어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헤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첫 문장이 또 시작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학장이 이 제목을 주고 권유했었다. 이렇게 싹 써서 왔어요. 도망간 분야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반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엄청나게 그 공부하는 사람 모르게끔 그 일본에도 많은 학자가 있지만 그 박사의 논문을 출판했으니까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거를 그 속을 알 수가 없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해 못했건간에 이 박사는 벌써 우호통상과 무력통상의 역사를 인류사를 꿰뚫은 거예요. 심지어는 고대 로마까지 언급을 해요. 고대 로마도 왜 망했느냐? 식민지를 경영하다 실패해서 망했다. 우호통상을 하지 않고 무력통상을 해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민족들을 거꾸로 쳐들어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담 스미스도 벌써 그 두꺼운 책을 벌써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보고 미국을 독립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 망한다. 아담 스미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거를 전 인류사를 무력통상과 자유통상 그리고 통상의 권리 대 무력 이걸 대비시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혼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력했어요. 그렇다고 이걸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강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학력이 그래도 다 했으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세대는 초등학교 몇 개 못 나오셨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 이 양반은 학교 중에 학교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는데 하와이 있는 그 동포들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날 믿고 따라라. 세계사가 이렇고 외교 독립이다. 미국에서는 무장 독립도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사리도 똑같아요. 마사리에게 대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마사리는 심지어 이래요. 나중에는 당신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인정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대표성은 인정해달라고 내가 미국 가서 지금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난 아무 대표성이 없다. 제국의회 의원, 유일하게 탈출한 제국의회 의원이라는 게 하나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 박사는 그래도 한성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으로 추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성이 얼마나 있는데 마살이 그런 것도 없어요. 혼자 탈출하고 혼자 간판 걸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라고 배짱 좋게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 나를 인정해 주시오. 구두적으로라도. 밖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원을 인정해 주시오. 난 기다리겠어. 그러나 전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들이 인정을 안 하면 그만이다. 난 나대로 간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전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럼 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다리긴 하겠지만 나한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나대로 바깥에서 조국을 위해서 뛰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그 혼란 속이다. 앞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는 게 길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안을 갖고 통찰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박사가 중간에 무슨 뭐 국제연맹 하에 뭐 위임 통지 갖고 뭐 말들이 많은데 마사릭은 더해요. 마사릭은 처음에는 앞날이 안 보이니까 로마노프 왕조를 끌어다가 임금으로 만들려고 잠깐 생각됐어요. 그러다가 또 합스부르그한테 가서 합스부르그하고 함께 해가지고 자치령도 생각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건 완전 독립밖에 없구나. 세계 돌아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완전 독립으로 갔지. 처음부터 길이 그냥 경부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가지고서 그냥 100km 3차로 달리는 이런 독립운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학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박사 당시에는 아무도 코앞에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세계사 흐름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런 시절에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이끌어와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고 다시 이제 그 요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계가 거의 제가 시간을 잘 쓰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마사릭과 이승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정신적으로나 정치가로서 쌍둥이다.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외교 독립을 선창을 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그리고 그 끝을 본 양반이에요. 실천을 했고 마사릭은 그걸 처음에는 외교 독립을 주장은 안 했지만 전쟁이 벌어지니까 외교 독립을 기치를 내걸고 이승만과 똑같이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세 번째로는 선교와 통상의 그 중요성을 꿰뚫어 봤다. 누구보다도 아무도 생각 못한 이 피 안 흘리는 무기. 마지막으로 당시에 지금까지 200년 동안에 세계사 정신사를 이끌어왔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잘 숙지로 이해하고 거기에 미국의 그 평화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조국의 독립운동의 방침을 정했고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